Times. 네, 에너지 넘치는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종필이 형님이 한국 왔다 가시면서 기타에다가 사인을 남기고 갔습니다.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존 페트루치는 공연 후 사인을 남긴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사인부터? 네, 네, 사인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사인을 대충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원래 찍혀 있는 거 네, 아닌가? 원래 양산형 모델에 마치 나올 것 같은 너무 정갈하고 예쁜 사인이 너무 좋은 위치에 좋은 사이즈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너무 정성껏 사인을 해주셨어요. 요거를 잠깐 잡아보고요. 네. 그다음 바로 헤드 볼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똑같아요. 공장에서 찍은 건지 뭐 진짜 사인을 그러니까. 한 건지 아니 그때 그 내한 공연을 제가 바빠가지고 못 가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존 페트루치랑 이제 뭐 클리닉 같은 건 아니고 관계자들끼리 살짝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대화도 좀 나누고 뭐 이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때 거기 임정현 씨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아니 그런 거 있으면은 나도 좀 한번 불러주지 했는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사장님이 인우 씨도 괜찮으면은 오라고 하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아 걔 바빠요 이러고 사장님이 거트했대. 내가 어이가 사장 아니 사장님 어이가 아니 아무리 바빠도 나는 기회가 없으니까 못 본 거였지. 내가 존 페트루치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인데 야, 바빠도 시간을 짜게 가지고 갔겠지. 우리 사장님 뇌절했네. 어 사장님 나 깜짝 놀랐어. 바쁘다고 끊었대. 걔 바빠요? 어 걔 바빠요. 배신 쩔었다. 나중에 듣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와 우리 사장님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아니 뭐 이번에 뭐 사인 기타가 들어왔는데 아니 그쪽에서 안 그래도 너 뭐 시간 되면은 괜찮으면은 오라고 했었는데 너 바쁘잖아 그래갖고 안 된다 그랬어. 다 결정을. 아니 되는데. 아니 안 돼도 되게 해야지. 되게 해야지 그걸. 존 페트루치를 만날 수 있는데. 와, 하여튼 그래서 스티브 루카스 한국 왔는데 사장님이 또 은총이 바빠요. 아니 바쁜 것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정 가능한 바쁨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에서 서로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그 선택권이 있었으면은 제가 들고 가서 사인을 받아왔을 수도 있어요. 아 그게 100%죠 100%. 그치, 거의 그랬을 텐데 네. 어쨌든 사인을 제가 직접 못 받고 존 페트루치를 실제로 눈앞에서 보지 못한 게 지금도 굉장히 저는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야,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 그 내심 한국 들어왔을 때 여기 버즈비 한번 섭외 안 되나 내심 바랬는데 그때 이제 드림셔터 내한할 때 공연 이외에 다른 스케줄은 아예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버즈비는 섭외가 안 됐었는데 그거 말고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못 봤죠. 아 그래서 지금 이 사인 기타를 보면은 저는 그때 아쉬움이 더 막 증폭이 되는. 사인 같은 거 받으러 올 때는 바쁘다 그러고 내일 모레 뭐 일주일 있다 맘스팀 들어온다 그런 거는 얘기해놓고 그쵸 어 내가 바쁘다 그래도 안 듣고 안 듣고 바빠서 그런데 그 네가 쳐 그러니까 아이 대충 리프라도 쳐. 오늘도 그래서 제가 쳤습니다. 시연은 사장님 혹시 다음에 슬래시 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슬래시 영화가 뭐 어떻게 부터 저걸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러면 뭐 뭐라도 시간 빼서 와야지. 아, 가야지 어, 가야지 그거를. 아니 좀 바빠요 뭐 슬래시고 나발이고 이럴 순 없잖아. 아, 네, 다시 아쉽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뒷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 업체에서 아 이거 사인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용으로 하나 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사장님 근데 사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사장님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시그니처 뭐 아티스트 뭐 사인 받고 뭐 이런 관심 없어갖고 아 그래 그러든가 약간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어쨌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그걸 떠나서 정말 세계적으로 종필형 팬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기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 기타는 지금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기타 중에 한국을 내어놓으셔서 한국에서 사인을 하고 가신 기타잖아요. 그렇죠. 뭐, 유일합니다. 세계에서 네. 유일한. 물론 뭐 그 사인이 친필 사인이어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프렴이 뭐 프리미엄에 붙거나 이런 거 아니겠죠. 의미가 이제 그렇죠. 정말 의미가. 뭐 이거를 여러분들 되팔 생각으로 사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진짜 팬심이 야 이게 거기서 친필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미국에서 친필 사인을 한 다음에 들여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 들어온 와서. 기타를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사인을 하고 갔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내한 콘서트 보신 분들한테는 또 의미가 크지 않겠죠. 그렇죠. 직접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눈앞에서 본 사람의 사인 기타를 바로 뜨끈뜨끈하게 받아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타는 여러분 뭐
이미 리뷰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성능 뭐 가격 이런 거 대부분 다 잘 아실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죠. 진짜 컬렉터적인 마인드로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되게 의미가 있다. 사실은 어차피 여러분들 되게 익숙한 스펙이고 우리가 최근에도 했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기타에 대해서 다룬다기보다는 그냥 사인 자랑하는 리뷰예요. 이번 편은 맞아요. 사인을 받아왔다. 계속 자랑하고 있어요. 계속 뒤로 들고 계세요. 앞에가 뭐 소용이 있나 다 아는데 오늘 뭐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스펙 살펴볼게 할 때 이것만 가지고 후면부에 사인이 있습니다. 네. 하고 끝이지 뭐. 끝. 네. 이게 사실 다고 진짜 앞엔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마제스트예요, 색상 옵션만 말씀드리면 색상은 스모크드 펄. 사실은 펄. 이제 그 이제 훈연한 진주인데 뭐 얘기하자면 조개구이 같은 그렇죠? 셈인 거죠. 스모크드 펄. 조개구이 색깔. 그렇죠. 네. 조개구이 색깔. 네, 색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또 보니까. 근데 되게 예뻐요. 되게 시크하고. 그 오이도 바이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조개구이 드시러 보통 어디로 가셨어요? 오이도. 오이도도 갔죠. 오이도 갔어요. 그렇죠. 오이도 조개구이 먹고 또 조개구이 먹으러 저쪽 이제 뭐 을왕리? 을왕리지. 을왕리도 많이 가지. 조개구이의 명소들이 있죠. 아니 종필형에서 어떻게 을왕리까지 가요? 종필형이 을왕리 가셨나? 종필형 을왕리 가서 조개구이 한번 다 드셨으면 야 한국 좋네. 최고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펙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699만 9천 원입니다. 가격도 똑같죠? 네, 698만 9천 원인데 네. 사인 값으로 만 원을 붙인 건가? 이 펜이 만 원인가 봐. 아, 저 펜이. 네, 펜이 아주 좋네요. 근데 진짜 좋은 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깔끔하게 거의 약간 수정액으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여기다가 사우스 코리아 에디션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은 왜냐하면 어쨌든 콘서트 홍보까지 좀 되니까 SK 이렇게 라고 해줬으면 그러니까.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사우스 코리아. 어쨌든 뭐 우리끼리 알고 있는 코리아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진짜 웃기죠. 메이드 인 USA 기타리스트도 USA. 근데 한국에서 팔리고 한국에서 사인한 기타. 네. 네, 그렇습니다. 전장 94.5cm, 95 정도 나오고요. 무게는 3.07, 두께는 42mm. 그 뒷판에 있는 그 플레이트까지 잰 거예요. 아, 후면부까지 플레이트가 요거까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거 빼면 40에서 41 정도 나옵니다. 탑은 메이플 거기 그 조개구이 옵션, 그죠. 네, 스모크드 펄, 네 메이플 탑 올라와 있고요. 바디가 아프리칸 마호가니인데 이게 오쿠메예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오쿠메라고 설명드렸는데 오쿠메가 아프리칸 마호가니입니다. 네.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고요. 혼드라스 마호가니 4개 스루로 제작이 되어 있죠.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네.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 헤드머신은 쉘러 M6 IND 락킹. 너트너비는 43mm입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은 432mm. 스케일 길이 648mm, 24 미디엄 점퍼 프로파일에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픽업은 우리가 최근에 가장 이제 꽂혔던 픽업 세트인 레인메이커와 드림캐쳐입니다. 네, 레인메이커 드림캐쳐. 이름도 잘 줬어. 너무 좋죠. 네, 네 그렇죠. 저거의 반대말이죠. 빈티지 노이즈리스. 나 빈티지 노이즈리스의 반대말. 네, 완전 반대말. 네. 레인메이커 드림캐쳐 피에조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네. 원볼륨 원톤 피에조 볼륨이 있고요. 네. 푸시 피에조 볼륨은 이제 푸시하면 모노 스테레오를 전환하실 수가 있고 3위 픽업 셀렉터 마그넷과 피에조를 사용할 수 있는 네, 그 픽업 셀렉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3웨이로 움직이고요. 브릿지는 커스텀 존 페트루치 뮤직맨 플로팅 트레몰로 매트 블랙 하든드 스틸 위드 피쉬맨 파워 브릿지 피에조 세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정말 단촐한 구성인데 정말 암이 잘 되고 아주 고급스러운 스펙입니다. 쓰임새도 엄청 많죠 이게.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최근에 4월 27일 날 했었던 뮤직맨 6 뮤직맨 마제스티 6 리뷰에서는 은총 씨 없이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었는데 85.5라는 아주 놀라운 점수가 나왔고요. 선생님은 약발 오래가는 장비발, 저는 기타 사운드 박람회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아 JP15지 JP15. 네 이때는 제가 그 마제스티 6로 저걸 쳤었죠. 언더글래스로 솔로를 쳤는데 와 그거 준비하느라 진짜 정말 고생을 했었는데 그거하고 안 불러. 그거하고 존 페트루치 왔을 때 안 불러. 그걸 했는데 안 불렀어. 안 불러. 바쁘다 그러고 내가 뭐 때문에 바빠는데 언더글래스는 카피하느라 바빠는데 안 불러. 갑자기 또 확 속상하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오랜만에 안 되는 솔로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 보겠다고 진짜 한 2주일 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85.5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JP15는 83점을 받았었습니다. 아, 자, 높은 점수. 두 대 다 엄청 높은 점수죠.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순서대로 할 필요가 있네요. 네, 이 모델을 굳이? 마음대로 지금 탑5 그게 이제 우리 스쿼드 탑10에서 4위입니다. 마제스티 6 85.5가. 네. 사운드 샘플만 좀 쭉쭉쭉 들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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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는 굳이 이걸 1단위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여기 슬슬 오랜만에 그냥. 그러니까 얘는 좀 어차피 똑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섞인 소리죠. 안 섞인 소리. 섞인 소리였구나. 이게 그냥 소리. 이게 마그네틱. 이게 피에조랑 섞어서 톤 메이킹 하는 게 꿀잼이죠. 이건 피에조. 흉폭하게 생겨서 그렇지 소리는 정말 세상 아름답습니다. 세상 물론 흉폭한 소리도 아주 잘 냅니다. 예. 그죠? 마샬로 좀 바꿔볼까요? 마샬로 바꿔볼까요?
추억의 드림 시어터 리플이 막 튀어나오죠. 네? 야, 좋습니다. 풀면도 진짜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가슴 설레게 하네요. 고등학교 때 진짜 이거 치고 싶어가지고 진짜. 근데 제가 재밌는 건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풀미언더를 제대로 카피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냥 하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네. 이거네. 좋다. 선생님 와, 좋으시죠? 대박이에요. 아, 블루스도 될래나? 아 되죠. 다 되죠. 다 이게 되죠? 차는 다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기타 좋다. 야. 이게 저희가 그 렉타면서도 한번 다뤘지만 종필 형님의 시그니처지만 정말 기능이 많다.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벨톤도 정말 아름다워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슈퍼스트랫 4단 픽업 셀렉터에서 나오지 않는 더 효과적인 소리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뭐 일단 인호형 같은 경우는 워낙 종필형 그 광팬이시고 오랫동안 좋아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기타겠지만 저는 형의 그 정도 팬심은 아니어도 이 기타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매번 맞아요. 연주하면서 깨달았었어. 그 특히 렉타하면서 더 많이 확 느꼈었어가지고 요거는 종필형님을 좋아 자꾸 종필형이라 하니까 좋은 페트루치 네. 우리 페트루치 형을 좋아하시는 팬분 들의 컬렉팅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한국에 와서 콘서트랜드 사인도 남기고 아, 가셨지만 그렇고. 그걸 떠나서도 내가 실제로 연주를 하는 연주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말 좀 살만하겠다 맞아요. 그때 결론이 났었는데 심지어 사인까지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레코딩용 기타의 새로운 대안이다 우리가 그때 그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정말 사운드 활용도가 높고요 지금 뭐 풀미언더 들으면서 새삼 생각해보니까 존 페트루치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풀미언더 이외에도 메트로폴리스 뭐 저기 그 어나더 데이 뭐 서라운디드 테이크 더 타임 진짜 정말 명곡들이 많잖아요 이미지 서머즈 진짜 대단한 명반인데 그걸 만든 나이가 불과 25, 26입니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넘을 수 없는 그런 벽 같은 게 있는 맞아요. 대단한 진짜 밴드고 대단한 기타리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아이고, 지미 핸드릭스는 27살에 죽었는데. 아, 그렇죠. 정말 될 사람들은 이미 그때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25살에 풀미언더 같은 거 못 만들면 음악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계 최고가 되는 거고. 네. 네, 정말 오랜만에 아주 멋진 기타 또 멋진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이누 저 우리. 아 오늘 스테... 아 맞아 저 시연 듣고 와야죠. 아, 시연은 오늘 제가 안 합니다. 네 시연은 오늘 또 사장님이 전화해서 리프라도 쳐라 네, 네. 에러토매니아 네 에러토매니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마제스티 6 예전에 썼던 모델에서 에로투매니를 한번 친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또 에로투매니 한번 쳐봤습니다. 바쁘신데 그쳤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니까 바쁘다고 맨날 투정을 하니까 리프만 쳐 이런 거죠. 맞아요. 그냥 네, 그래서 좀 솔로까지 다 쳤어요. 네, 손에 익었던 걸로 한번 네. 해봤습니다. 네, 마제스티 6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마제스티 6가 기타 줄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6가지 소리. 아, 6가지 소리. 아, 좋네요. 마제스티 6, 6가지 소리. 네, 마제스티 6의 6는 6가지 소리를 뜻합니다. 좋습니다. 네,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종필이 형 한국에 와서 흔적을 남기고 가다. 네. 아, 좋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네. 저 안 바빠요. 다음엔 꼭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 그럴까? 꼭 만나고 싶어. 사실 우리가 뭐 기타에 대한 뭐 평가는 너무 많이 했잖아요. 좋기 때문에 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어,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점수도 줘야 돼? 점수 은총이만 주죠. 그렇죠. 우리가 줬던 거에다가 그래요. 은총이가 참고하지 말고 슥슥슥 준 다음에 네. 거기다 한번 합쳐 볼게요. 네. 이건 뭐 비공식 점수로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총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6, 편의성 19, 디자인 13으로 가성비를 엄청 높게 주시고 디자인을 완전히 확 깠는데 네. 은총씨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아니긴 해요, 확실히. 예전에 저희 둘이 했었을 때는 85.5가 나왔었거든요. 네. 여기서 은총씨 점수를 더하면 85가 됩니다. 네, 이렇게 마제스티 6 친필 사인 코리아 에디션 같이 해봤고요. 네,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사인 점수를 주는 걸 깜빡했어요. 사인 점수? 사인 점수는 그러면, 어디다 줘야 돼?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깜빡한 거니까 사인 점수로 저기 디자인에다가 1점 주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디자인 1점. 왜냐하면 팬심이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케이. 디자인은 마음에 들진 않으나 종필이 형 되게 속상하겠다. 자기 사인 만 원에 1점에 최악인데. 어쨌든 그러면 85.33이 되네요. 네, 네. 그거는 됩니다. 그거는 제가 좀 잊은 거라서 네. 인정을 할게요. 네, 종필이 형 미안해요. 그렇게 사인 남기고 왔는데 기어타입에서 겨우 1점 더 받습니다. 네, 이렇게 마제스티 6 같이 보셨고요. 다음에는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마제스티 6 친필 사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뮤직맨의 또 엄청난 가격에 639만 9천원에 새로운 라인업이에요. 처음 보는 건데 사브레 네, 기타 사브레. 새로운 뮤직맨의 시리즈 당연히 좋겠죠. 기대 한가득 안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재 시리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그렇죠. 아재 느낌이 불러버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사브레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일입니다. 기어타임스.